수목 미니 시리즈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백경 역할 맡은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백경이라는 역할은요. 극중 안에서 가장 거칠고 좀 남자다운 면모를 가졌지만 그만큼 가장 마음이 여리고 아픈 친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시태그 재수없음, 거침, 후회남. 네, 이렇게 세 개로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섀도우와 스테이지의 두 가지 면모가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배역 중에 백경이라는 역할만 이제 크게 구분을 갖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미묘한 표정들이나 평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디테일한 부분의 표정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방송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화 속 세상이야라고 하면 이게 뭔가 좀 이해가 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면 어떻게 리액션을 할 것 같은데 공상에 가까운 어떠한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그냥 저는 무시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네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경아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 그러다가 혼나 기분대로 징징거리고 이러면 혼난다 너 혼나. 홍보를 드라마 배역의 빙의에서 홍보하기. 그 9월 말쯤에 하니까요. 수목 드라마고요. 보세요 다들 재밌을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덥고 굉장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고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다들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목 미니 시리즈 어쩌다 발견한 하루 8시 55분 첫 방송입니다. 다들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안녕.